지금부터 틀린 문장을 하나 쓸 건데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응?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쓰면 안 된다는 표시해야 되겠다. 이딴 거 쓰면 안 되고 뭐 써야 된다. Very나 또는 so를 써야 돼. The sun is very hot. The sun is so hot. 그래서 very나 so 뒤에는 무슨 급? 원급을 써야 된다. 반대로 또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베리 뒤에 분명히 베리나 소 뒤에는 원급 와야 된다 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얘 또 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5종 세트 불러볼까. 5종 세트. Much hotter. Much hotter. Much even so. 그렇게 외우면 외워지겠냐. Much hotter. Much hotter. Even hotter. Even hotter. Still hotter. Still hotter. Far hotter. Yeah, still hotter. Far hotter. A lot harder. 이렇게 해야 된다. 얘가 기억하는 거라고. Very harder 하면 안 된다고요. Very나 so 뒤에 원급. 반대로 비교급 뒤에는 much harder, a lot harder, still harder, even harder, far harder. 됐습니까? 훨씬 5종 세트랍니다. 그래서 얘들을 보고 훨씬 5종 세트. 됐습니까? 얘가 기억한다고? 입이. 됐습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냐. 다음 중 틀린 거 고르세요 해놓고 The sun is much hot 이라든지 또는 거꾸로 The sun is very hotter 있다고 해놓고 만약 틀렸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훨씬이 들어있는 두 문장이 있죠. 그쵸?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His brother is much stronger than him. Okay, his brother is much stronger than him. 뜻은 그의 brother가 더 이 우리 약속했잖아. 훨씬 더 강하다. 그 남자보다 그의 형이 그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해. 훨씬 더 강한. Much stronger, a lot stronger, far stronger, still stronger, even stronger. 라라라라라라라. 입이 기억한다고. 뭐는 안 된다. Very strong구나. So strong구는 안 된다. Very strong 이건 된단 말이야. So strong.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She runs even faster than her brother. She runs even faster than her brother. 의 뜻은 그녀는 훨씬 더 빠르게 달린다. 누구보다? 그녀의 네, brother보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뭔 얘기하는 거냐. 여기 이제 여기 설명을 미리 얘기하면 than은 원래는 접속사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then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접속사라는 얘기고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온다. 접속사란 말은 접속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주어동사가 와야 된단 말이야. 접속사 뒤에는 주어동사가 와줘야 된다. 이게 원칙이었는데 근데 뭐처럼 사용해도 봐준다. 원래는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와야 되는데 뭐처럼 써도 봐준다. 전시사처럼 쓰면 원래는 안 돼. 원칙 써도 근데 뭐
틀리지 않고 그냥 맞다 친다. 원래는 틀렸는데 봐주기로 했다. 왜 그러냐? 자, Minji studies English harder than I do. 야, 원래는 됐습니까? 여기에 된 뒤에 누가 다 왔고, 혹시 얘에 대해서 뭘 할 말이 있지 않나요? Minji studies English harder than I do.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했는데? 1번? I do homework부터 할까? I do homework. 하다. 하다죠. 본동사라 했죠. 그 다음에 뭐 2번은 이런 것도 I don't do homework 할 때 이거 말고 얘 I don't do homework 할 때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럼 이거랑 같이 뭐 이것도 했잖아. Do you do homework? 이런 것도 했잖아. 요거 말고 요거. 왜 대동사냐? 조동사지. 응? 부정조동사.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조동사 다 까먹었죠 그새 또. 그쵸? 그럼 세번째 주는 뭐 여기서 이어서 하자. Do you do homework 했는데 만약에 숙제를 하면 뭐라 그래? Yes. 만약에 do you like 했어. Do you like chocolate 했는데 yes I do면 얘를 보고 뭐라 그래? Yes I like chocolate 대신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 녀석은 뭐였어? 대동사였죠. 여기까지는 네가 배웠었어. 네 번째 거는 나중에 중3 때 배울 거니까. 그럼 여기에 두는 이 셋 중에 뭐냐고요? Minji studies harder. I'm studying English harder than I do. 1, 2, 3 중에 뭐겠어? 당연히 3번이고 그럼 뭐 대신 왔어? Then I study English 대신 English. 왔겠지 뭐. English 또 쓰기 귀찮다. It. Then I studied. Minji studies English harder than I studied. 내가 그것을 공부하는 것보다 민지가 뭐 드실까? 여러 가지 뜻 중에 민지 studies English harder. 민지가 영어를 열심히 네, 이런 거 붙었는데 더 열심히 공부한다. Then I study. 내가 그것을 공부하는 것보다. 원래는 then이 접속사니까 뒤에 누가다가 와야 돼. 이게 원칙이야. 근데 어떻게 해도 봐주기로 했다. Minji studies English harder than me.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원래는. 근데 왜 이걸 막 맞다 해주기로 했냐면요, 저 I로 끝나는 문장보다는 뭐로 끝나는 문장이 훨씬 더 잘하는 차이는 I는 문장의 앞에 있는 걸 좋아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me로 끝나는 문장이 사실은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 느낌상 규칙상 틀렸는데 느낌상 더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뭐를 이겼다? 느낌이 규칙을 이긴 거야. Then me 해도 봐주기로 한 거야. 됐습니까? 네, 그렇게 써도 된다.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는 나보다 더 느리게 걸으시고요. 잭의 손은 마이크의 손보다 크고요. 이 질문이 저것보다 더 쉽고요. 여기다가 칠해놓겠지 뭐. 그치? 그렇고 뭔 얘기 할 것 같죠? 전에 배운 거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는 그에게보다 더 크고요. 여기에 이렇게 굳이 히스도 갈 필요가 없지 않나? 이거 좀 더 짧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이거? 미나는 나보다 영어를 더 잘 말하고요. 이 것들이 저 것보다 더 아름답고요. 그럼 여기다 원스에다가 또 쳐놓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번에서 A에 2번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얘를 꼭 붙여야 되는 걸까? 얘 안 붙이면 안 되나? 그냥 마이크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쓰면 왜 안 되나? 안 되니까 이거 점 찍고 해놨죠. 왜 안 될까? 그니까 그거는 여 뒤에 뭐가 생략됐는지만 얘기해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마이크 뒤에 뭐가 생략됐죠. 그니까 그리고 얘 이렇게 마이크 이거 안 쓰면 큰일 납니다. 그니까 내가 비교급 수업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비슷한 거를 비교해야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는 에베레스트산보다 더 낫다, 에베레스트산은 그 자동차보다 더 높다, 이런 비교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뭐 백두산은 한라산보다 더 높다, 이런 비교가 맞는 거지. 됐습니까? 뭐 그 남자는 뭐 그 여자보다 더 뭐 한다고 할까, 이런 비교는, 그 남자는, 그 남자의 자동차는 그 여자보다 더 빠르다. 그 남자의 자동차가 그 여자의 자동차보다 더 빠르다. 이건 또 모르겠지만. 비슷한 것끼리 비교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B는 뭐 어색한 게 있나봐요. 그니까? 자, 여기 보면 뭐가 보여요? thinner가 보이죠? 그쵸? 그러면 thinner 같은 경우에는 반대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텍스트북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lighter는 반대말이 뭔지, lighter의 뜻을 줘. 이거 그대로, 이거 스펠링 그대로 찍으면 불 켜는 거 나온다. lighter 그거 말고 light를 찾아봐야 되겠지. light의 뜻이 뭐니까 반대말은 이거겠구나. 아 이거 전에 찾아본 거, 본 건데 이럴걸. 그 다음에 여기에 B의 이번에 끝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읽어? 요거 딕티오나리인가? 딕티오나리 있습니까? 딕티오나리 뜬 모름 찾아오시고요. 5번에 요청구 한번 또 읽어볼까? Arrived. I가 I 소리 낸다. Arrived.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야구는 농구보다 더 쉽다. 이런 표현은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요? 야구가 농구보다 더 쉽다. 현재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인 팩트는 아니지만 사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팩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is movie is interesting than that book? 됐습니까? 잠깐만 헐. 그 다음에 야구가 농구보다 더 쉽고 내 치마가 그녀의 치마보다 훨씬 더 길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치마 길이를 비교하고 있네요. 뭐 내 치마가 그녀의 코보다 훨씬 더 길다 뭐 이러면 이상한 비교겠죠. 됐습니까? 비슷한 것끼리 비교해야지. 그 다음에 자 포커스 55. 자 지금까지는 몇 개를 비교했어? 두 개죠. 네. 드디어 몇 개 이상? 세 개 이상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여러 개 중에서 또는 어디에서 누군가가 가장 어떻다, 뭔가가 가장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인 최상급 비교입니다. 그래서 최상급 비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일단 가장 어떤, 어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찌 뒤에 첫 번째 버전 누구누구들 중에서 는 뭐 쓴다고요? 오브 플러스 복수명사. 누구누구들 중에서 가장 어떤, 누구누구들 중에서 가장 어찌 할 때는 오브 플러스 복수명사인데 얘가 자주 뭐 되기 때문에 자주
생략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은 가장 어떤, 가장 어찌, 다음에 뭐, 어디 어디에서죠. 어디 어디에서. 그럼 어디 어디에서, 한국에서. In Korea. 그래서 in 플러스 무슨 명사? 무슨 명사? 코리아 무슨 명사야? 구명사. 단수 명사. 우리 반에서. In my class.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 누구 둘 중에서 가장 어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떤 이런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됐습니까? 네, 최상급 비교는 누구누구 들 중에서 가장 어떻다 또는 어디어디에서 한국에서 가장 높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최상급은 뭐 좋아한다고요? The best playe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그 얘기 나와요. of 플러스 복수명사 나오네요. The best player of all players. 모든 선수들 중에서가 뭐라고요? Of all players. 모든 선수들 중에 끄덕끄덕 해갖고 익혀지겠어요? 모든 선수들 중에서? Of all players. He is the best player of all players. 근데 player란 말이 앞에 나왔잖아.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낸다? Of all. He is the best player of all. 그 다음에 이제 in Korea, the best player in Korea. 그래서 in 뒤에 장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다 붙여놓은 거다? Where?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떤? 여기 보면 뭐뭐 중에서 가장 어떠한인데 뭐뭐들 중에서라고 써주세요. 뭐뭐들 중에서 of all players 중에서 여기 이거 뭐뭐들 중에서 그 옆에 있는 어디 어디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떠한. 그래서 예문이 쭉 있는데요. 저 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KT? KT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오케이. 자, 여기 뒤에는 선생님 of 뒤에 복수명사 와야 된다는 복수명사 없는데요. 야, 5 뒤에 이게 생략된 거잖아. 생각해도 해봐. 뭐가 생략됐을지. Kate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됐습니까? 해석은 뭐겠어? Kate가 어떤 거리다? 키가 큰 거리다. 그럼 of the five는 다섯 명들 중에서. 그럼 여기 뭐가 생겼을까? 문장 속에 five 답이 있죠. Five. 문장 속에 답이 있죠. of the five 뭐겠어 당연히. Girls겠죠. Kate is the tallest girl of the five girls. 여자애들이 몇 명 있는데? 그래서 다섯 명의 여자 아이들 중에서가 뭐라고? 다섯 명의 여자 아이들 중에서 girls. 근데 여기 왜 상장했어? 앞에 girl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He walks the fastest of the three. Okay, he walks the fastest of the three. 뜻은 그는 걷는다 어떻게 가장 빠르게 of the three 세 명 중에서. 그럼 여긴 뭐가 생겼을까? three
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한 거죠. 문장 속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Of the three, of the three people은 뭐의 복수형? Person의 복수형이죠. 세 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걸었다. He was the fastest of the three people. 그래서 of 플러스 복수 명사인데 이 복수 명사가 자주 생략됩니다. He was the fastest of the three people. 세 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는 가장 빠르게 걸어 다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도 준비됐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He got this. This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This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이 무슨 뜻일까요? 뭐 이것은 어떻다고 얘기하냐? 이것은 가장 비싸다. 어 뭐 모든 것들 중에서 이게 모든 물건들 모든 것들 중에서 이 가게에 있는 뭐 여기 of all 뒤에 생략 붙일 수 있는 말은 뭐 in this store 이런 거 in this shop 이런 걸 붙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생각됐을까? This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모든 것들이라며 모든 것들 of all This is the most expensive of all things 모든 것들 중에서 이게 제일 비싸 thing이 어떤 것 이런 뜻이죠 of all things 모든 것들 중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of the five girls of the three people of all things of 플러스 무슨 명사? 복수 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어디 어디에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쫙 읽어볼까요? The building is the tallest one in the city The building is the tallest one in the city가 뭔 뜻이겠어요? 그 빌딩은 가장 높다. 인더 시티 도시 안에서. 오케이 어디서 그 도시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the building is the tallest one in the city. 그러니까 one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넘어갈까요? 뭐? The building is the tallest. 이거 문법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이젠 다 까먹었겠지만. 나하고 관계 없다 그랬습니다. 처음 말하는 나. 예, the building is the tallest. Building. In the city. 앞에 building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최상급은 뒤에 명사를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The building is the tallest 이래도 돼. 되게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The building is the tallest in the city. 뭐 쓸데없는 말 넣는 건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He runs the fastest in the world. He runs the fastest in the world. 뜻은? 그는 가장 빠르게 달린다. In the world. 어디서? 이 세상에서.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다. 계속해서 어디? 전 세계에서. 어디? 그 도시에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is the most expensive car. Country. Okay, this is the most expensive car in the country. 뜻은 이 차는 그 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이다. 이것은 가장 비싼 차야 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최상급은 뭘 좋아한다고요? 더를 계속 좋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면 in 플러스 단수명사, 누구들 중에서 하면 of 플러스 복수명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계속 설명해야죠. 이런 거 있으면 됐습니까? 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라고 하는데요. 뭐 뜻은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란 뜻인데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냐면 요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This is the one of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하면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이미 했어. 언제 했냐? One of the book books money. One of the book 해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One of the, one of 자체 뜻이 뭐뭐 중에 하나죠. 그럼 뭐뭐 중에 한 개라 그러려 그러면 여러 개 중에 하나야, 한 개 중에 하나야? 아, 여러 개. 그러면 one of the book books money. One of the books. 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river 하면 안 된다고. This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라고 꼭 해야 돼, 이거. 이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 왜냐하면, 아, S 그거 가지고 취사하게 이질 않나니까 애들이. 그래 취사해. 근데 S 안 쓰면 틀려. 당연히 뭐뭐 원어부 자체의 뜻이 뭐뭐들 중에 하나인데 뭐뭐들이라는 의미의 복수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강 소개를 하는 거고요. This is one of the longest rivers in the world라고 해야 돼. 어떤 강, 뭐 나일강 아니면 뭐 미시시피강 아니면 뭐 황하강 아니면 뭐 이런 강 4대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4대강 말고요. 이명박 아저씨가 뻘짓했는 4대강 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야, 강들 중 하나야? 강들 중.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 반드시 여기에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점. 치사하게 S 하나 빼놓고 만약 틀렸냐, 묻기 좋잖아. 학교 영어 선생님들 얼마나 치사한데. 그러니까 레이는 그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어리고요.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는 누군가요? 세계에서 가장, 이거 칼질해 보면 되겠지? 그쵸? 그 문제 풀 때 칼질해 보시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치타는 모두 가장 빠르고요. 김쌤은 이 나라에서 가장, 이 학교에서 가장 잘생긴 쌤이고요. 내가 김쌤인데, 그치? 축구는 이 마을에 가장 있는 스포츠 중 하나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뭐 단어적으로 살펴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 뭐 빌리지는 빌리지보다 커지면 뭐라 그러냐면은요, 타운이라 그러죠. 요 타운보다 커지면 시티라 그러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전부 타운이죠. 맞습니까?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고 하고 있네요. 어우 뜨거운 개인가 봐, 그치? 개를 먹으면 되나, 그치?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이니? 무슨 시제? 현재. 팩트 체크니까. 이것은 셋 중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다. 무슨 시제? 현재.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팩트니까. 이러면서 끝났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워크북을 나갈 수도 없잖아. 오늘 했기 때문에 문제풀이 한 거 있나? 없네. 자, 그 다음 할 것은 to 부정사입니다.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 go to school 할 때 to 말고요 I want to go 할 때 to를 배웁니다. 그거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남은 시간 시험 덜 친 거 쳐도 되겠고요. 워크북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